네, 안녕하세요. 저는 핵의학과의 강근욱 교수입니다. 요즘 핵의학 쪽에서 뜨고 있는 방사선 미사일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미사일 같이 어떤 방사선 물질을 달고 암세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스티브 잡스를 알고 계시죠? 스티브 잡스는 췌장암이 걸렸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췌장에서 발현되는 좀 희귀암인 신경내부비 종양에 걸렸죠. 신경내부비 종양은 소마토스테틴 수용체라는 것이 이제 많이 발현이 됩니다. 거기에는 이제 표적을 하고 있는 물질이 이미 개발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방사선 동위원소, 즉 방사선을 내는 물질을 붙였더니 이것이 결국은 신경내부비 종양이라는 암을 찾아가고 거기서 이제 방사선이 암을 죽이는 것이 이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요즘에 분자영상 정밀 치료라 이렇게 이제 또 표현을 하는데요. 일종의 방사선 미사일 요법의 또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항암 치료를 한다. 그러면 CT 촬영이나 MR 촬영을 하고 암이 있으면 항암 치료한 다음에 보통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다시 CT나 MRI를 촬영을 한 뒤에 우리가 암이 치료가 됐구나. 안타깝게도 암이 별로 이 약엔 잘 안 듣는구나. 이렇게 이제 해서 또 약을 바꾸게 되는데요. 저희 방사선 미사일 치료는 치료 전에 그 미사일에 해당하는 부분에 진단용 또 방사선 동위원소 붙입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영상을 미리 얻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미사일이 진단을 하는 미사일을 먼저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환자들은 같은 신경내부비 종양인데 굉장히 전이가 잘 보이고 또 이 해당하는 미사일을 잘 갖다는 환자도 있는 반면에 또 안타깝지만 어떤 분들은 약을 넣어보면 전혀 안 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예 즉 방사선 미사일 치료를 하지 않죠. 방사선 미사일 치료했다가는 괜한 부작용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서는 제가 2017년부터 이 치료를 시작했는데요. 엄밀히 얘기하면 국내에서 치료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독일이나 말레이시아만 가고 왜 국내에서는 들어올 수 없는가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경내부비 종양 자체가 희귀암이다 보니까 어느 제약회사도 특허도 없고 창업적 가치가 없는 것을 임상시험을 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프랑스의 조그만 벤처회사가 미국에서 희귀약품도 이러한 특허가 없어도 미국 FDA 허가를 받으면 7년간 독점권을 준다고 해서 막 승인이 됐던 그런 차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노바티스를 이제 종용을 하고 식약처도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그래서 작년 7월에 허가가 됐습니다. 이제 국내에서 치료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이제 방사선 미사일 치료는 사실 신경내부비 종양뿐만 아니라 최근 역시 독일에서는 전립선암을 대상으로 하는 표적이 발견되었고 역시 10년째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다행스럽게도 국내에 있는 우리 병원에 정재민 교수님이 신약을 또 개발하셔서 임상시험에 들어갔습니다. 전립선암에 전이가 있고 다른 치료에 잘 듣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획기적인 방사선 미사일 치료가 또 열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핵의학 분야는 계속 이렇게 새로운 표적들만 나오게 된다 그러면 다른 암종에 대해서도 또 방사선 미사일 치료가 계속 개발되고 있고 저희 병원도 사실은 그 개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희귀한 의약품 또 특히 특허가 만료되어서 사장되어 있는 굉장히 좋은 약들은 많습니다. 이게 나라마다 이제 약을 쓸 수 있는 허가 제도가 다른데요. 독일, 호주, 네덜란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그 상업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 병원에서 임상 연구 또는 임상 시험을 하고 제약회사가 스폰서를 하지 않은 경우에 소규모 임상 시험을 통해서도 각 병원마다 치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허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언론, 국민, 소비자, 국회 이런 분들이 좀 다 같이 나셔서 정말 희귀약품의 상업적 가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병원 단위에서 조제해서 사용할 수 있는 외국 제도를 도입하기를 권유합니다. 희귀 난치병 환자들도 희망을 가지고 저랑 함께 나가십시다. 핵의학과 강건욱이었습니다.